Iya. Oh, anjir. Oh. Munosuke. Noh, maista. Omo, Takia. Ini yang ini. Kok 쉬고 있었어? 리아, 전 지금 군산에 와 있습니다. 약간 트레킹도 하기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낚싯대로 낚시도 좀 하고, 지난번에는 빅바디님이랑 같이 왔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혼자 오게 됐어요. 그래도 한 번 와봤다고 아마 잘 있다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혹시 그 관리도 가는 배편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여기 터널 지나서 왼쪽. 감사합니다. 먹을 데가 많은데? 배 기다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우선 가서 이제 현물표를 먼저 발권을 해놓은 다음에 뭘 먹던지 기다리던지 해야겠어요. 하루 오셨죠? 감사합니다. 빨리 대표하고. 네네. 안녕하세요. 다리로 하시죠? 네네. 큰일 날 뻔했어요. 다리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한 거를 잘못 알고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어요. 힘이 있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큰일 날 뻔. 아, 다행이다. 아, 그래도 안 놓쳤다. 순간 놓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깜짝. 아, 원래 저기서 밥을 먹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할 시간이 아예 없었네. 20분만 가면 돼요. 편도 2,000원. 아주 가까운 섬이죠. 이렇게 약간 가까운 섬 가는데 재미 들린 것 같아요.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에어컨 바람이 완전 시원해요. 경치가 엄청 좋아요. 와, 눈이 부시는데? 진짜 약간 남해의 느낌인데? 오랜만에 왔던 섬 오니까 여기가 제 구역 같달까?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아, 배가 고픈데? 아까부터 배가 고팠는데 좀 먹고 두런두런 구경도 해보고 할까? 또 이쪽이 트레킹 코스가 엄청 잘 돼 있는데 그때 좀 제대로 못 봐서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. 거기를 좀 제대로 좀 둘레길을 둘러보겠어. 얘는 흑염소인가? 완전 수컷의 향기가 흘러 넘쳐요. 저기 뒤에 조그마한 새끼도 있나 보다. 어, 귀여워. 아니, 저 정도면 눈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. 모자를 잘못 갖고 왔어요. 약간 헌팅걸처럼 하고. 어머, 야, 헌팅 얘기하니까 다가오는 거야? 딴짓하고 있을 때 뭔가 얘가 슬금슬금 다가와. 날 치려는 건가? 안녕. 얘가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. 내가 계속 인사하니까 가려고 하네. 그냥 계속 거기서 쉬어. 좀 이따가 언니 저기 캠핑장에서 오늘 잘 거거든? 놀러 오고 싶으면 놀러와.
지금 물이 많이 빠져있나봐요. 아 그때 빅바디님이랑 그냥 저런 통통배를 타고 왔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장님이랑 인사하자고 여기서 만나요 그러지 않았나? 쌈싸기가 한 마리 있는데? 안녕하세요. 예. 아신 멋있어요 지금? 들어보세요. 배를 하나, 호스를. 어 저기 뭐 먹으러 문어. 왔어요? 문어. 아침에 지금 삶아 놓은 거. 아 문어 삶아 놓은 거예요? 네. 아 문어 먹을래요. 네. 뜨거운 거 무슨 맛 든다고 막 그냥 에어프라이어 돌려갖고 끓일 때 해요. 안에 식초가요. 오늘 어디서 잡은 거예요? 문어 앞에 바다에서. 싹 손질해갖고요 얘를. 아, 그 끝부분 쫄깃쫄겨요? 예, 예, 예. 오, 감사합니다. 우와. 찐 느낌이 아니에요. 응? 쫀득쫀득해가지고 새로운 맛인데? 감사합니다. 좋아. 얘는 참기름하고 찍어 먹어도 또 맛있어요. 아, 네. 이 앞에서 잡은 문어 숙회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예. 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. 왜 이렇게 부들부들하지? 노랭아. 어, 노랭아. 응. 노랭이에요. 안녕. 안녕. 갑자기 사장님 부르니까 나오셨어. 네. 어머. 애기야. 네, 양생이라. 아이고, 귀여워. 아아. 얘 손이 원래 다쳤어요? 날 때부터 잔이. 아, 자, 날 때부터. 아, 어머. 웅삼아. 금탱아, 세 마리. 야, 어떻게 잘 먹었냐? 어머. 안 돼, 안 돼, 됐죠. 여자. 안녕? 얜 남자예요, 예, 그러면? 남자. 근데 배가 얼마나 먹어갖고 임신한 것만 배가 뽀록 나. 저는 애인이 있어. 자네 아빠 이름이 웅이어서 웅삼이라 지었더니 직구란 그룹이요. 암놈이었어. 웅삼아? 노랑아? 엄청 잘 먹고 있어요. 근데 완벽한 그걸로 삶으셨는데요. 좀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딱 좋아요. 그냥 맛있어. 응. 따라서. 새침대기? 너무 예쁘다 너. 순놈들이 약 때문에 싸우고. 아 진짜요? 네. 암놈이 별로 귀여거든. 아 그래요? 네. 여기가? 동네 다른 고향 새지야 한판에 보라고. 어머. 밀렸어 힘으로. 그래갖고 손철이 있고 마음이 상처 있고 산으로 쫓겨났어. 어머. 쫓고. 딸 말고 돌아왔어. 미모가 장난이 아니에요. 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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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이뻐. 아 아깝다. 얘가 먹을 건 달라고 하면서 너무 거칠어요. 안 줄 거야. 이 거친 야옹이. 생각해보니까 여기 동네 야옹이들이 좀 거칠어요. 서로 혈투가 장난이 아닌가 봐요. 싸움이 꽤나 강렬하다고 하더라고요. 너 왜 그러고 앉아있어? 아까 나 양펀치도 날리고. 여기서 양이들한테 뭐 주는 거는 살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때 한번 양이들 쥐어가지고 먹을 거 좀 챙겨주다가 제대로 손을 긁혔거든요. 그러니까 멀리 놔두고 도망쳐야 돼. 여기 야옹이들이 엄청 거칠어가지고 텐트를 찢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사실 저는 한 번도 뭐 고양이들이 텐트를 찢거나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여기 양이들이 좀 거칠었으니
조심하는 걸로. 없어요? 어머,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아들이 둘만 있으면 어떻게 며느리 좀 사먹겠네. 아, 네. 아, 참. 거의 2만 원의 행복이에요. 어머, 크다, 쟤도. 산을 쫓겨났다, 이제 잘 내려와. 여기가 살았다. 와, 답이었어요. 지금 음료도 3캔이나 마시고, 사실 저기 자리를 봐가지고 텐트랑 이런 거에 자리를 해놓고 한번 트레킹을 좀 하면서 낚시를 시도를 해보려고 일부러 맥주를 한 잔도 안 하고 있거든요.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. 안녕, 안녕히 계세요. 아, 귀여워. 애들이 확실히 밥을 주는 주인분이 계시니까 약간 친데레 정도, 그 정도의 거칠음이랄까? 엄청 귀여워요. 캠핑장 쪽에 사는 그 거친 야생의 양이들보다는 순딩순딩.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한 참새가 한끼를 하고 이제 드디어 캠핑장에다가 짐을 풀러 갑니다. 실이랑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못하는데 적반시 퇴실이 아니라 적반시 청소예요. 정이 나름 느껴진달까? 그래,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그냥 퇴실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? 저는 오늘 여기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잘 거예요. 캠핑장이 저 위에 꼭대기에 전망 좋은데 자리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. 지난번에는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다가 텐트를 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 전망 좋은 곳으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멋지다. 다 트레킹하러 가셨나? 시원해. 오늘 제가 있을 곳은 2층 집이에요. 다 내 자리야. 아, 좋다. 내가 매트를 하나 챙겨왔었지? 앉아야지. 어? 어? 제가 아까 저 아래에서 저를 빤히 보더니 진짜로 쫓아왔어요. 난 눈빛 몇 번 졌을 뿐인데. 어? 왜? 쟤는 점점 더 강렬해지네, 소리가. 근데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어요. 오, 근데 경치 진짜 너무 좋다. 얘는 아까 그렇게 울부짖다가 어디로 갔나? 진짜 갔나? 응, 거기 쉬고 있었어? 쟤는 아마 오늘 저기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. 짠. 너도 짠. 좀 이따 와. 내 방송 날아간 거 아니야? 생존해 있다. 쌀쌀해. 집에 들여보니까 그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.
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역대급으로 깨끗한 텐트인 것 같아요. 텐트라고 해야 되나 폴대라고 해야 되나. 지금 폴대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. 텐트는 약간 심실링이 다 우수수수 떨어져서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얘는 아주 말짱해요. 얘도 10년이 다 돼가는데. 바람 좀 불었더니 여기에 오래된 흔적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. 폴대는 정말 깨끗했는데 말이지. 잘 불고 날씨도 좋고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잘 거거든요. 위에다가 플라이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위에 비나 약간 이런 거를 이슬을 막아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자면 아주 바닷바람을 한껏 느끼면서 그렇게 오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지금 즈음 해가지고 여기 트레킹을 쫙 하면서 낚시터를 딱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문어만 두 접시 먹었잖아요. 문어가 빨리 가라앉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뭘 간단히 좀 끓여 먹고 그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매점에서 이거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거 이거를 좀 먹을까? 야옹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. 기가 막힐 타이밍을 아는구만.
배운 거야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아니야. 어, 안 돼. 어. 노을도 진짜 멋있고. 아, 음식도 맛있고 좋구만. 걔네는 요거 한 개를 갖고 가더니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. 이걸 애기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양이 사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줄게. 기다려봐. 근데 그 아까 그거 너무 맛있었지? 언니가 좀 소세지 맛있는 거 갖고 왔어. 소세지 살 때 뒤에 꼭 돈육 함량, 그 함량을 꼭 보셔야 돼요. 고기 함량. 고기 함량이 적어도 88% 이상인 거. 그거를 사면 그 육즙 폭발하는 그런 느낌의 소시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. 전 항상 그거 좀 보고 구입을 합니다. 알았어, 너도 뭐 하나 줄게. 응? 어떻게 알지? 아니, 이건 짜먹는 거야. 어, 그만! 진정해! 다 먹었잖아. 어? 오늘 사료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? 어, 미안해. 다음에 언니가 사료를 좀 갖고 올게. 오늘은 좀 안 되겠다. 갑자기 물을 마셔? 물 맛있니? 물 맛있어?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즐거워 보인다, 니네. 옆은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하늘이 변하고 있어요. 완전 어둠이 지기 전에 이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요. 또 이제 여기가 이렇게 풀버울 소리가 엄청 잘 들리고 그 소리뿐만 아니라 양이 소리까지 같이 들린다는 거. 아니 보통 양이 소리가 아닌데? 검정 턱시도가 유독 좀 강하게 울더라고요. 이제 다들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 또 다른 타겟을 찾아서 떠났어요. 나도 이제 슬슬 낚시를 시작하러 이동해볼까? 제가 전에 낚시를 밑물에서 조금 했었거든요. 낚시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러가지고 여쭤봤더니 뭐 이 통 자체가 얇아가지고 두꺼운 실을 많이 감지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여기는 다들 좀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 큰 채비들을 챙겨 오시니까 뭔가 작은 애들을 잡는 거는 나름의 블루오션이지 않을까요? 지그헤드를 달고 이러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와. 아까 문 열어놨더니 모기랑 날벌레 같은 게 들어왔거든요. 좀 전반 좀 뿌려주고 다녀와야겠어. 그래, 나가. 나가, 오오오. 그죠? 어머머. 나가면 걔도 행복하고 애가 여기 있으면 어쨌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. 내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아요. 하이브리드 양말
밑에는 통통하고 이 위에는 땀 배출이 잘 되게 조직이 되어 있고. 안나? 너 자는 데가 이 근처야? 이게 갖고 가면서 헤드랜턴처럼 조명 불빛을 좀 하려면 뭐 이렇게 딱 메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할까? 안녕. 해가 뜨기 시작할 때 해야 되나? 저기도 이제 거의 다 되나 봐요. 너무 먼가?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먼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해서 살짝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안 되겠다. 지금 내려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 앞이 막혀 있어요. 내일 어차피 제일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갈 거니까 그때 가봐야 되나 봐요. 근데 하늘에 별이 진짜 많다. 제가 눈이 좀 안 좋은 편인데도 엄청 잘 보여요. 여기가 예술섬을 조성하려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앞에 스카이워크도 딱 놓이고 해변 산책로, 미술관, 조각공원 이런 게 생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사실 여기가 백패커 트랙이 알려져서 나름 핫한 그런 섬이었는데 가까우니까 조금 더 그렇게 개발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얘 안고 위에 별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근데 왜 언제 얘가 무릎 위에 올라왔지? 같이 셀카 하나 찍어보렴. 이거 근데 어디서 온 거야? 저기서 온 거야? 뭐 여기서 온 거야? 대체 어디서 온 거야? 얘가 아주 저한테 사랑에 빠졌나 봐요. 뭐 막 애긴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순둥이 해도 되니? 이렇게 완전 파묻혔어요 지금. 언니 오늘의 낚시는 실패야. 나는 왠지 이번 여기 군산관리도에서 너만 잡은 것 같다. 너도 같이 갈래? 같이 가려면 같이 가고. 오다가 앞에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네요. 방금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있었으면서 난 음식에 접근.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확실히 날씨가 안 추워요. 이제 여기 저만의 공간이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위에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게 뮤비 촬영 공간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요? 여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모기가 와 많아요. 시원할 때 얘 딱 한 잔 하고 짠! 와 모기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이게 차돌박이 된장찌개거든요. 매콤하게 베트남 고추까지 넣으니까 그 국물만 먹어도
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짠. 고기가 지금 몇 점 없어가지고 아껴서 먹어줘야 돼요. 갑자기 탄 냄새가 확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된장말이 밥까지 딱 먹으려는 저의 계획이 실패할 뻔했어요. 매울 땐 한 모금. 일부러 두부를 좀 두껍게 썰었거든요. 연두부 이런 거여가지고 보들보들해서 이가 없어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녹아내리는 맛이에요. 이거 한 그릇은 뚝딱 했어요. 아까 여기다가 죽을 좀 만들어서 좀 끓이려고 해놨거든요. 제가 원했던 된장말이 밥이 됐어요. 밑에가 살짝 탄 듯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꺼서 막 긁어서 막 했는데 누룽지를 국에 넣은 것 같네. 오히려 좋아. 모기를 피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요. 고추를 한 개 통째로. 매운 거는 밥으로 내려줘야 돼. 와, 살아났어요. 아, 선당 가는 줄 알았네. 그럼 저는 좀 일찍 자보고, 그럼 다들 굿나잇. 눈부시군. 눈부셔. 날씨 요정이 등장했어요. 어차피 지금 낚시를 가기엔 시간을 놓친 것 같거든요. 원래 해가 뜰 무렵이랑 해가 질 무렵에 하면 되게 잘 된다고 들었는데 이 낭린이에게는 이 시간 맞추러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. 처음 뭔가를 하거나 시작할 때는 발걸음을 내딛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늦게 일어났으니까 또 공복 상태가 좀 오래됐거든요. 간단히 어제 남은 소세지를 먼저 좀 구워봐야지. 근데 어제는 저쪽이 제가 볼 수 있는 멋있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해가 뜨고 있어가지고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요. 해가 많이 뜬 것 같은데? 지금 구름에 가렸나?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오! 1초 컷! 오, 엄청 맛있게 됐어요. 우와. 무늬는 소세지.
애들이 다 톡톡 터졌어요. 아침부터 어디서 물을 맞고 왔어? 얘는 엉덩이 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쌍카. 너 밥그릇을 엎으면 어떡해. 꼬워요, 꼬워. 다행히 양이 밥이 있었어요. 평화롭구만. 이거 진짜 빨리 먹는다. 여기, 여기. 바닥에 떨어지는 한 톨까지 놓치지 않겠다. 자세 제대로 잡았다. 아, 쇼옹. 어때, 너가 좋아할 만한 스킬이야? 쓰러진다, 쓰러진다. 집사 스킬. 거의 이 정도면 제가 얘 주인이에요. 조기님,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여기 이상 만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캠핑? 그리고 배 까는 양이를 곁들인? 아니, 저기요? 뭐 하세요? 어머, 너무 좋나 봐요. 양모 나이트다. 떨어진다. 거참 난감할세. 얘는 엄청 마음에 드나 봐요. 나의 손길과 나의 무릎과 나의 모든 것이 좋았다? 맞나? 얘도 코에 상처가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주변에 좀 싸우고 다니는 대장냥이 같은데 엄청나다. 드디어 자리에 들어왔어.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양펀치 막 날리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다리를 뻗어보는 것. 왜? 장난이 아니에요, 성격이. 아, 좋다. 나 좀 누워있게. 이쪽에 누울 거야. 이쪽이 좋다. 쟤는 치사하게 시원한 데 가서 엎드려 자고 있네. 머리 노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. 햇살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이 근처 약간 둘러보고 오려고요. 이쪽이 또 트레킹이 멋있기로도 유명하잖아요. 세코어 바위라고 있거든요. 그거 보러 한번 트레킹을 쭉 해볼까 봐요. 구독자 애기가 와서 마실 것 주고 갔어요. 사실 마실 거 사려고 아래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러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가려고 하는데 트레킹을 갈 거야. 트레킹 같이 트레킹 가자. 그러면 너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따라오기에는. 다녀올게. 언니 트레킹 하고 올게.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똥 싸러 가는 거였어요. 저번 강아지에 이어서 이번 고양이도 똑같구만. 어제 제가 내렸던 선착장이 저긴가 봐요. 농업용 수로를 막아놓은 덴가? 쭉 가야지.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거든요. 여기 전에 그 놀래라. 이게 무슨 동물인 줄 알았어요. 와. 깃털입니까? 추자도 트레킹 했을 때 그 느낌이 생각나요.
그때도 진짜 멋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느낌을 받겠구만. 날씨 좋고 최고다. 와,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닦여진 길은 끝난 것 같고 대략 사람들이 오고 간 그런 정도의 통행로 느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. 느낌 너무 좋죠. 와, 잠자리 엄청 많아요. 와, 여기는 모기 없겠다. 엄청 멋있어요. 여기가 바로 낭떠러지네. 와, 제대로 된 거미줄 진짜 오랜만에 봐요. 우와. 전 거미줄 너무 열심히 만들어놔가지고 좀 피해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우와, 터졌어. 근데 하나뿐인 마실 건데. 하나뿐인 마실 것을 여기서 이럴 뻔했어요. 그래도 한 반 남았다. 와, 남길 수도 없어요. 딱 여기 터진 데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. 아, 난 이 산 중반에 분수가 있는 줄 알았네. 분수쇼를 봤어요. 근데 진짜 여기 예술섬으로 돼가지고 이쪽 해변 데크길 이런 거 생기면 진짜 좋겠다. 그러면 좀 더 경치만을 즐기며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조성이 될 때쯤에 한 번 더 와야겠어요. 우와, 여기 진짜 멋있어요. 오, 좀 뻥 뚫렸네 이제. 대봉. 오, 완전 멋있다. 오, 너무 멋있다. 어머. 우와. 저기 다리 같은 게 있다. 여기도 다리 같은 거 생겨가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숨은 비경들이 한국에 진짜 많다니까요. 그 캠핑만 하러 오는 게 아니었어. 경치가 진짜 좋네. 전 이렇게 뻥 뚫린 포인트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렇게 바위랑 약간 낮은 관목들이랑 같이 있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섬 트레킹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올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. 원래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아까 마셨던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지만 중간에 터져버려가지고 이미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 경치를 봤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음은 또 기대하겠어. 도착.
아무것도 안 깐 바닥에 누우니까 이 바닥이 엄청 시원해서 좋아요. 여기를 좀 정리하고 내려가서 좀 쉬고 있어야겠어요. 그럼 오늘도 깨끗이 잘 놀아갑니다. 안녕. 어우, 시원하고 좋았어 아주. 여름이 끝나고 바로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 아니야? 냥이랑 인사하고 가고 싶긴 했는데 지금 다른 캠퍼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질 못했어요. 다음에 와서 인사할게. 어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이거 2시 45분 배가 왔어요. 가야지. 바로 출발해요. 바로 완전히 정찰했다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발만 담갔다가 그러고 출발. 저쪽에 있나? 배가 고파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먹고 가야겠어요. 맛있는 곳에 메밀류가 합니다. 아니야, 이거 뭐지? 되게 맛있다. 오, 공기 엄청 좋네. 저 그냥 먹을까? 공기 좋다. 저거 무슨 대교지? 저기는 차가 지나가진 않는 것 같은데. 아, 저게 스카이워크인가 봐요. 아, 그러면 이쪽이 다 이어질 계획일까 보다. 여기가 원래 지금 장자도 그리고 옆에 선유도 그러잖아요. 여기가 지금 다 차로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분위기 좋은 관광지 같은 느낌으로 좀 바뀌었나 봐요. 여기요. 네. 숟가락이요.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? 메밀 하나. 네. 맞죠? 그다음에 요거 메밀. 네. 메밀 담고요. 누룽지 두 개 맞죠? 네.